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50만 발, 40만 발 지원했다. 네. 지원했다. 지원했다. 지원하기로 했다도 아니고, 네. 그 이 민간인 살상이 이루어지면 그때 지원할 계획이다도 아니고, 네. 지원했다. 네. 지원했다. 이미 배가 떠난 거죠. 예. 네. 이미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배가 떠났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당시에 부인했었죠.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이렇게 외신이 뭔가를 보도하고 우리 정부는 부인하고 네. 국민들은 못 믿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뭐 외신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죠. 거짓말하면 탄핵사유인데 이거. 아 당연하죠. 그리고 그 무슨 그 살상용 무기도 이거 보니까 대외무역법 26조에 전쟁을 불개입하고 살상 무기 지원 금지하는 현행 법률이 있더라고요. 침략 전쟁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헌법적 가치고요.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뭐 바로 탄핵해도 되는 네. 사안입니다. 그것도 이거는 뭐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어떤 나라에. 전쟁의 가세에서 너희들 싸우는데 이로우라고 우리 무기를 제공했다. 게다가 또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 벌어지면 또 게다가 분단 상황이고 휴전 상황인데 한 달치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 그 뭐 불문율을 넘어서는 상식이죠. 거의 뭐 예. 군에 있어서는 지휘체에서 상식이죠. 규칙이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저쪽에 다 보냄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개전 초기에 쓸 수 있는 예. 이 포탄이 3일 정도? 3일치밖에 지금 남지 않았다라는 게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의 네.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만 조사하고 수사하게 되면 이 사람들 다 웃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 다 법정에 해부돼야지. 이제 뭐 윤석열은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서 검찰 다 장악한 마당에서 누가 나를 수사하랴 이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을 어기는 것, 또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네. 자기들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나아가서 내로남불로 이제 다루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증거 조작이라든지 또 혹은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자기들은 해도 되고 네. 송영길 전 대표 말에 따르면은 그 일반인은 증거 인멸이고 네.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 최고봉이 바로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언론을 싹 흘려갖고 네, 받아먹게 그렇죠. 해서 받아쓰기 시키고 그렇죠. 여론화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서울의 소리의 주장인데 네. 뭐 날마다 얘기합니다만 네. 이건 무슨 개전의 정 같은 거를 기대하면 안 되고요. 바로 그렇죠.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이런 문제를 갖고 감정 소비할 가치도 없는 맞습니다. 네, 그런 존재들이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윤석열이 7월 달에 우크라이나 갑니까? 뭐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왜 가요 또? 아니 자기가 이제 뭐 또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가서 또 광팔려고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대단히 뭐. 위험한 일이죠. 네. 또 간다는 건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간다는 건 뭐예요? 러시아의 적성국이 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적성국의 길을 걷겠다라고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러시아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는 적어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줬어요. 네. 한국이 뭐 저럴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탄을 지원하고 그 전쟁 그 당사국이자 적국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광팔려고 한다. 뭐 이번에 또 저기 푸틴 아니 저기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왔었죠 한국에 젤렌스키와 또 부인 만나가지고 지원해주겠다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표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도를 넘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본보기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우리 16만 교민들 또 160개 기업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3부 토건 얘기 좀 할까요? 예, 예. 이 우크라이나 3부 토건이 아주 뭐 활개를 치는 모양인데, 네. 그
뭡니까? 재건 사업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제 재건 예. 사업을 해야 될 텐데. 네. 재건 사업에 이제 그 우리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또 그 재건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광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야, 우리가 이렇게 포탄까지 지원해줬는데, 이 성의를 보여야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발언권이 있는 거죠. 삼부통원이 제일 잘해. 근데 삼부통원 주식이 뛰고 있어요. 두 배 이상을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부통원이 이게 보통 기업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삼부통원 조남욱 회장. 그분이 운영했던 호텔이 어딥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 어떤 분이 일을 했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 입이 더러워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안혜옥 회장이라는 분이 또 등장하고. 그렇죠. 안혜옥 회장이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분을 만났다는 건데 네. 이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삼부토건의 창업주의 아들이면서 40년 동안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 바로 조남욱 씨입니다. 네. 이분 서울법대. 아, 서울법대 나왔어요? 서울법대 나왔어요. 우와.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지난 대선 때 누가 있었습니까? 나온 후보 또 경선 후보 다 합치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윤석열. 또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낙연. 아, 이낙연. 네, 이낙연. 아. 이낙연 씨가 서울 법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저기 언론 관련한 학과 나오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예. 서울 법대 나왔어요. 동아일보에서 언론인 생활을 했고 도쿄 특파원을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낙연 의원. 뭐 동아일보 하면은 또 뭐 그래도 전두환 시기에 저항 언론으로 우리에게 막판에 이제 인식이 되고 그랬죠. 사실 뭐 전두환 초기 때는 똑같죠. 다 받아쓰기 하느라 정신 없었어. 보도 지침 딱 해. 이낙연의 언론인 인생 중에 뭐 이 나라 그 뭐 언론 민주화, 언론 자유, 또 뭐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 창달. 기여한 바가 없어요. 네. 그 저기 그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럼요. 예, 뭐 이낙연이 뭐 그 정치를 한다. 그 좀 의아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호남 출신의 그 이 인사들 사실 뭐 독재 정권 또 경상도 정권 아래에서 찬밥을 네.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예. 차원에서라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 출신 인사들을 많이 또 기용한 면도 있어요. 자기 예.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이낙연 씨가 그때 발탁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여간 이낙연이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네. 그래도 나름대로 선명한 족적을 남긴 민주당의 정치인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놀랐던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네. 호남만 아니면 사실 그 당에 갈 이유가 없는 분이다 이런 혹평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자 하여튼 서울법대 조남욱과 그 이 이낙연은. 서울법대라는 점 그리고 조남욱과 윤석열도 서울법대. 네 그리고 하여튼 김건희 최은순도 등장하고 그 사람도 서울법대 안 나왔는데 그렇진 않은데 예.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삼부토건의 지배구조를 보면은 네. 이 현재 삼부토건의 경영진 구성만 보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예. 야 진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네. 들 정도로 휴림 로봇의 그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휴림 네. 로봇 여기 네. 사회이사가 누가 있냐면은 동아일보 출신 간부 출신 두 명이 영입됐는데 누굽니까? 이낙연 동아일보 기자 시절의 직속 선배들. 가까웠던 직속 선배들이 있었고요. 김재호라는 인물이 또 휴림 로봇 주식을 대거 취득했는데 김재호가 동아일보 그 아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재호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진짜 동아일보의 누군지 알 수 없겠구나. 그 CEO인지 아니면 그냥 동명이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동아일보는 동명이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동양물산이 또 삼부토건 지배 구조의 한 축입니다. 그래요? 근데 동양물산 회장 김희용 씨라는 분이 네, 있어요. 네. 김희용 씨 부인은 박설자 씨고, 박설자 씨가 누구냐? 박근혜 사촌. 박설자 씨의 사촌이 박근혜. 예. 그리고 또 김희용 씨와 박설자 씨 부부가 박근혜 사면 운동을 전개했었고요. 박근혜 사면을 쳤다가 아주 개피를 본 정치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낙연 아니에요. 아, 그래. 맞죠. 예. 대표할 때. 예. 대표할 때 그랬어. 또 저기, 전남도지사로 있을 때, 박정희 기념관 추진하겠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너 민주당 정치인 중에 저렇게, 과거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를 이렇게, 다 따져보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인물이 이낙연밖에 없다. 이렇게 그때 호평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뭐, 그 박정희에 대해서 공과과를 우리가 다 따져보자 이런 차원인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 자체가 네. 박정희를 정말 존경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이낙연 씨 동생 이계연 씨가 삼부토건 대표로 취임합니다. 2020년 10월에. 2020년? 10월. 2020년 10월이면은 대표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 때죠. 2020년 8월 말에 전당대회에서 당선돼서 네. 그 이듬해 3월에 이제 그만뒀는데 네. 자, 그보다 앞서서 한 7개월 전에 주가가 16배 상승했습니다. 저점 대비. 그래요. 삼부토건이. 아무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게다가 또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고 이낙연 씨는 총리에 의해서 당대표를 했던 거의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의 네. 대표를 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네. 그 시기에 이계연 씨가 사장으로 영입됐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원래 평생 보험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 시절에 삼환기업이라는 건설사의 사장으로 삼환기업? 유명한 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사실 부실기업이었는데 관급공사 3천억을 수주했어요. 이낙연 총리 시절에. 네. 이것도 참 개운치 않은 부분이고요. 네, 하여튼간에. 네. 네. 이계현 씨가 하여튼 뭐 총리에게, 자기 형님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삼환 기업을 사임했는데, 네. 그리고 10개월 후에 삼부토건 사장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또 이낙연 총리의 첫 해외 순방 때, 불가리아 네. 해외 순방 때, 네. 그 박설자 씨 남편, 김희용 씨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옆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었어요. 예. 이 구체적 연관된, 연계된 팩트들이 막 튀어나오는구만요. 네. 네. 그리고 저기 동양물산에, 그 김희용 씨의 동양물산의 감사 최모 씨는 이낙연 전 대표의 광주 일고 1년 후배, 서울대 동문.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물론 당연히 삼부토건 조나묵과 동양물산 김희용은 절친이고요. 과거에 당구도 치고 술도 같이 마시고 밥도 먹고 그래요. 그런 네. 사이였다고 하는데. 네. 그 옵티머스 산하에 트러스트 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옵티머스 사건, 네. 그 이 회사에서 이낙연 선거 캠프의 가구, 집기 이런 걸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20년 이상 활동했던 이경호 부실장이 예. 검찰 조사받았잖아요. 네. 조사받는 와중에 밥 먹으러 간다고 하고 네.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사건은 뭐 그냥 이경호 부실장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경호 부실장을 그렇게 손절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이 이제 이낙연 전남지사 선거 2014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그때 저거 있었잖아요. 선거법 위반에 책임을 지고 1년 2개월 동안 시정 선거를 받고 당원 뭐 모집하는 과정이 네. 있었죠. 빵에 갔다 왔어요. 예. 많이 출소했고 그 뒤에 이 사람을 전남도지사 특보로 임명을 했어요. 아니 진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선을 그어야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특보로 이용했고 예. 당원 모집할 때 뭐 있었죠? 정확히. 네. 예, 예.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감옥 갔다 오자마자 특보로 임명했다? 이거는 수고했어. 뭐 이런 건지. 네, 알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옵티머스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지건설의 2대 주주가 삼부토건의 특수관계회사예요. 자,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 이낙연 씨하고의 일이고요. 2탄은 좀 더 기대하시고요. 이번엔 이제 윤석열과의 연결설입니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서울법대 예. 동문이고요. 조남욱 씨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윤석열이 이제 검사로 있는 동안에 네. 이 명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예, 부사장이 그러니까 부사장은 이제 조남욱의 그 아들이에요. 네. 예, 조시현 씨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심부름 시켜서 윤석열이한테 가서 작은 아버지 좀 봐달라. 아, 예. 작은 아버지 얘기가. 작은 아버지네요. 작은 아버지 얘기가 그 얘기지. 예, 예. 아니에요. 자, 윤석열이 작은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이. 그 조시현 씨에게. 예,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뭐, 검찰 수사 상황에서도 이렇게 뭐, 오랜 스폰서 역할을 했던 사람의 부친 또, 전 검찰총장 자녀 결혼식을 챙기는 등 뭐 네. 윤석열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챙겼던 것 같은데 이 뭐 게다가 또 저 김건희가 주관했던 사진전에 후원도 했었고 네. 결혼식에는 축하 화환도 보내고 직접 참석한 것으로 네.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고 윤석열이 조남욱으로부터 명절 선물도 받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작년 8월 26일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 경찰은 예. 뭐 이런 뇌물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이미 언론이 다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예. 자, 이거 보면은 말이죠. 끈끈한 관계네 아주. 아, 예. 삼부토건. 그렇지. 아니,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열린공감TV에서 네. 열심히 그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 정권, 윤석열이가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 정권에서 삼부토건은 날개라는 것 아닌가 하는 이 시중의 어떤 그런 예. 그 어떤 인상 비평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삼부토건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삼부토건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 네, 네. 뭐 구체적으로 지금 임발부가 돼 있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졌는지 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이 주가 폭등 이거는 좀 상당히 좀 불미스럽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예민하니까 다 각종 정보를 입수하고 말이죠. 네. 근데 삼부토건이 전화번호 쾌장하면 아까 이제 안혜옥 회장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네. 거기엔 또 누굽니까? 우리 백운정 대표님. 네, 그렇죠. 또 정대태 회장님이 또 등장하시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삼총사. 네. 독수리 삼형제. 네. 그 전화번호 쾌장과 또 네. 땡땡. 예. 네. 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거는 말이죠. 그 만약에 삼부토건이 덕을 본다. 네. 이거는 민주당이 진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게 그 이사님도 정치 이쪽 잘 아시지만 항상 한 정권 어떤 정권마다 특히 민주적이지 않은 반민주적인 정권에서는 이 재벌이나 대기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주 나타나서 여러 가지 정경유착의 한 행태들을 보여왔던 것이 우리 그 독재 정권들의 흑 역사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참 그 적어도 민주당 정부에서는 네. 막 깃털 만한 그런 비리 의혹만 나와도 세상이 뒤흔들리는데 네. 이런 저 수구 부패 기득권 네. 그리고 천민 자본 정권이 들어서면요. 네. 천민 자본과 유착된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건 문제도 안 됩니다. 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꼴이. 네. 부정 부패가 작동하고 야야야. 그럼 뭐 열심히 노력할 거 없어. 특정한 권력자한테 세도가한테 가서 줄 서면 네. 되는 거야. 이게 하나의 상식이 되고 그것이 어떤 인식의 체계가 되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네.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이를 끌어내리는 네. 것이 우리 시민의 도리이자 역사에 대한 도리 또 미래 후손들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부토건 문제는 지금 뭐가 터질 수도 있어요. 네네네. 봅시다. 예. 정권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구멍이 약해지면 우리 국민들이 자꾸만 들고 일어나면 이런 문제 터질 수 있다. 네네. 저출생 대책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저거 이거를 무슨 뭐 예. 그 저기 네. 교수님께서는 네. 그 지금 네. 얼마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지를 잘 아실 거예요. 예. 저기 1970년대 초반만 해도 네. 한 해에 한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요? 한 20만? 네, 20만 대입니다. 네. 20만 대. 거의 4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과거에는 그래도 제가 이제 사실 그 20대, 30대만 해도 네. 나이 들면 네. 당연히 결혼해야지. 그렇지. 결혼 그렇지 않겠다. 그건 불문율이었어. 뭐 비혼주의자들은 참 특이한 사람이네. 독특한 어떤 네. 신념이 있네. 이렇게 치부됐는데 지금은 또 결혼해? 야 얼마나 꽂혔기에 결혼하니? 이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상식. 당연시되는 세상이란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뭐 정부가 뭐 말도 안 되는 뭐 공공기관이 만남을 주선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사실 그 결혼에 이어서 이제 출생 문제. 네. 아니, 출생하려면 우선 뭐 결혼부터 해야 되는 게 사실 한국적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려면은 같이 사는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될 만한 것들을 국가와 공공이 대부분 좀 짊어져 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그렇죠. 보육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네. 게다가 또 더 큰 문제는 이 그릇된 젠더주의. 네. 전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연애를 걸려고 그러면은 네. 미투가 될까 봐 염려가 돼서 감히 말도 못 건네는 좋은 걸 좋다고 얘기도 못 하는 이런 현실이 또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타파돼야 하는데 뭐 이런 것들 이 구조적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거나 뭐 실천할 생각이 없으면서 뭐 만남 주선한다고 아니 무슨 사기업이 할 일을 왜 국가가 공공이 그런 경단녀 문제도 심각하죠. 아주. 그렇죠. 네.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네. 결혼하고 출산하면은 뭐 집에 있어야지. 그 애는 누가 키워? 애를 국가가 키워줘야죠. 여성들을 이렇게 어? 그렇죠. 예. 사회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게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이게. 네. 예. 그런데. 윤석열은 이것을 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이걸 뭐 하면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상은 이제 조정훈이 아, 조정훈이가 시작했지. 조정훈이가 이제 발의를 한 법안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 예. 네, 그들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으로 본다 이렇게 네. 해서 이 가사 근로자법을 바꾸는. 개정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 100만 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 결과 이제 뭐 저출생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하는데 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뭐. 근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이 했다가 빠졌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모르고. 네, 하여튼 간에. 예. 아니, 왜 말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근로기준법 또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네, 그 우리가 뭐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사 노동자들이 쉽습니까? 그 하는 일이 쉬워요? 애기 똥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경수발도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경수발은 네. 또 쉽습니까? 아니 그거를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것도 100만 원 이하로 누가 합니까? 그게 외국인을 갖다 쓰자 이런 건데 아니 외국인들에게는 그러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야? 고용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인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네. 국제노동기구가 그 외국인 노동자가 성별, 인종, 예. 그리고 민족, 출신 국가,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으로 인해서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예. 직접 계약 원칙에 위반, 뭐 여권 압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 굴욕적인 대우와 폭력, 강제 노동 및 노동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적 상황에 취약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LO 예, 네. 그 지적사항이 되고자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가사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 아니겠습니까? 네. 응? 또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인 이주 여성은 이게 그야말로 기계가 되는 거예요. 응? 이거는 그 국내 여성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출산의 도구로 보는 것이죠. 응? 이런 것들로 판단했을 때는 참 굉장히 부당하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전에 그 기억하십니까? 내니라고. 네. 내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내니라고 하는데 대개는 아시아계 동양인들이 그 몫을 담당했어요. 네. 한국에서도 똑같이 이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황당한 게 이 조정훈이라는 인간이 그 2016년에 말이죠. 한참 문재인 대표가 그 인재 영입을 한다면서 네. 뭐 표창원, 이철이 이런 사람들 영입했잖아요. 네. 그 32번째로 영입한 인재가 바로 조정훈입니다. 인재가 그 인재가 아니었네요. 사람 인자의 재앙 재자에서. 그 누가 추천한 거야? 아야 진짜. 참. 문재인 대통령이 청구한 거예요. 영입한 겁니다. 이 사람 재단법인 여시재 부원장을 거쳐서 시대전환 창당했는데 이런 조정훈 그래도 자기를 세상에 알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 다 망치고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권력 놓을 때는 말이라도 아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음망덕이 하늘을 찌르는 인간입니다. 자기 천거해준 사람까지도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 말이죠. 네. 아니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네. 용혜인 네. 의원이 전에 한번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원래는 사실 좀 말이 잘 통했다고. 그도 그럴 것이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조정훈이 됐잖아요. 예, 예, 아니 용혜인 예. 의원도. 그 용혜인 의원은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 정치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용혜인은. 예. 근데 조정훈이는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가지고 뭐 째째하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지 않나. 지금 민주당 하는 것마다 발목 잡고 그러고 있는데 조정훈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느냐. 네. 그게 이제 대선 직후였다는 거예요. 대선에서 저 민주당이 지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윤석열에게 밀착해서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이가 이 조정훈 정책을 그냥 필터링 없이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둘이 뭐 그냥 코드가 맞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유착돼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조승훈이 다음에 국민의힘 공천받아 거기 나오는 거 아니야? 나는 그 활로를 지금 찾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디 뭐 자기가 시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구 출마해봐야 뭐 아웃이지 뭐. 또 저 뭐 비례대표로 나와봐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될 만한 곳으로 날 보내달라. 이런 시그널도 보이고. 자, 참, 또 비례대표 하나 또 얻는 거 아니야? 아니, 비례대표 했는데 또 비례대표 하려면은 김종인쯤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오선 영역 전부 비례대표인 김종인쯤은 돼야 하는 건데, 뭐, 네. 조정훈이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대은망덕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에 네. 아주 상징적인.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김용민 인사장님, 네. 오늘 믿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